반갑습니다. 와. 인대 씨 방송 보면서 어땠어요? 네. 아, 저는 제가 나와서 그런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사람들 똑같구나. 네. 재밌었어. 왜 오빠는 오빠께 제일 재밌었어요? 예. 네. 또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재밌던데요, 저는 그게. 저는 인나 씨의 펀딩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오,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어마어마해요. 그래, 우와. 결과.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 상상도 못하신 결과가 나왔어요. 600만 원이 목표였잖아요. 그쵸. 어, 현재까지 펀딩액이 1억. 아이고. 몇 퍼센트야? 5천. 437만 원으로 목표액의 2,572%가 달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1억이 넘어갔어. 너무 놀랍죠. 와. 인나 씨도 정말 대단한데 정말 유준상 씨는 믿을 수 없는 펀딩률. 이게 지금 몇 퍼센트? 12,205%? 와, 그런 퍼센트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성할 수가 있어? 진짜 놀라워. 내일이 또. 오! 아, 생일 맞아요. 10월 1일. 10월 3일 돼 있고요. 아, 네. 10월 달이 태극기계에서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어, 내일도. 내일도 있어요. 제가 정말 긴장하는 달입니다. 아, 10월 달이요? 이제 하시잖아요, 형님. 네. 10월 정말 어떻게 될까? 오.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네. 뭐 또 뭘 엄청난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3차 펀딩 때 미처 태극기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한테 이제 네. 구입할 수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예, 네. 고민한 끝에 제가 가셨구나. 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뭘 또 어디 가셨나 봐. 진짜 바쁜, 진짜 무지런하시네. 바쁜 형님이에요. 어, 상암 근처네요? 가깝네. 어, 대동지. 대동지가. 대동지. 지키는 우리 꿈을 보아라. 유동지, 꽁트 그만하시오. 유동지, 유동지. 아니, 앉으시오, 유동지. 아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자네 여기에 지금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아, 당일 뒤로 그냥. 그래서 당일 섭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유동지? 다른 게 아니라. 예. 쇼핑 자주 해? 그렇죠, 인터넷 쇼핑 좀 하죠. 아니, TV, 홈쇼핑. 갑자기 홈쇼핑은 자주 안 해요. 아, 즐겨는 봐요. 예, 밤 시간대. 그때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함을 홈쇼핑에서 판매한다. 생각해봤어? 이거 홈쇼핑에서 판다고요? 어. 아, 좋은 아이디어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홈쇼핑 친숙하긴 하죠.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 네. 어, 괜찮은데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된 거야. 자네 그럼 또 같이 해주는 건가? 자네들과 함께 이 태극기 이거를 정말 알려서 이 열차가 만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가시죠. 가세. 가시죠. 가세. 자, 어디로 갈까요?